네, 오늘 과학 뉴스는 조선일보 12월 7일자 기사고요. 저번 주에도 떴었어요. 근데 뭐냐면 컴퓨터에 노벨상을 줍시다. 생물학 50년 난제 AI가 해결했다. 라는 이름의 기사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과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뭐그꽤 기사가 도배됐었기 때문에 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요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자리해 주신 우리 처음으로 과학뉴스에 나와 주신 우리 정광훈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과천과학관의 정광훈입니다. 원래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김선재 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보셨을 텐데, 정광훈 박사님은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오늘 요 주제랑 너무 관련이 아주 깊어서, 그래서 보셨어요. 박사님, 딥마인드 기억하시죠? 딥마인드. 네, 제일 유명한 알죠. 게 무슨 사건이었죠? 딥마인드. 파두, 그쵸,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로 이세돌, 네. 우리의 그 바둑 영웅, 이세돌을 물리친. 네. 그래서 조금 그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었죠. 바둑을 두기 전에는 이세돌 님도 거의 뭐, 한번 정도는 지지 않겠나? 뭐 거의 수준이었나요? 하여튼 뭐 거의 네. 다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한번 이기고 다 졌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라는 걸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아주 바람과 같이 사라졌단 말이야. 딥마인드가 그 뒤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켰던 그 딥마인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다시 돌아온 셈인데, 그게 뭘로 돌아왔냐 했더니, 이제 실은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일반인들한테. 바둑은 뭐, 어떻게 보면 놀이니까. 근데 이거는 알파 폴드라는,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이름 같아요. 근데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 같은데, 알파 폴드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의 주 내용은 그거예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그게 일반 연구자들이 그동안에 뭐 40년, 거의 50년 동안 해왔던 그 단백질 구조 연구를 거의 뭐 혁신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번에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사가 되게 크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오늘 모신 건데 그거예요. 단백질. 그러면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단백질은 몸에 근육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뭐 먹는 단백질 뭐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몸이 뭐 단백질로 돼 있다. 지방이 있으면 살찐 거고, 단백질 있으면 왠지 근육이 붙고 막 이런 거 같고. 뭐그 정도 수준? 몸의 구성 성분? 뭐 구성 물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단백질 접힘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파 폴드도 그렇고, 폴드가 접다는 얘기고. 단백질 접힘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박사님 저 전공을 소개해 주셨었죠. 저 전공이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 전공하신 분이 단백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도 하면은 생뚱맞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저는 물리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원자적인 관점, 어떤 분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생명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DNA 서열이 다 밝혀졌다고 돼 그죠. DNA, 있잖아요. 생명의 지도. DNA. 그렇죠. 네, 그것들이 이제 아미노산 서열을 만들거든요. DNA에 ATGC 그네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게 세 개씩 총네 가지 종류를 세 개씩 이제 짝을 치울 수가 있는데 총 이제 64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중에 실제로 아미노산은 이제 20가지 종류 약 스무 아미노산 가지 정도. 64가지가 20가지 아미노산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은 여기도 한 2만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인간을 네. 구성하는 그렇죠. 네. 단백질은. 그 2만 개 각각의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럼 쭉 길쭉하게 늘어진 게 단백질이냐? 그게 아니고 그것들이 서로 이제 안정된 구조를 가지는 모양이 있는데 그게 단백질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네요. DNA 연기 서열이라는 거는, 물론 DNA도 이게 꼬불꼬불꼬불 뭐 이렇게 약간 그쵸. 이렇게 뭐 공모양으로 이렇게 뭐돼 있다고 하지만, 그 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 지도의 그
서열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고개 일렬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머리로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는 실제 물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서열이 네. 단백질. 이라고 기억하면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상상하셔야 될게 실제 어떤 그 분자 구조, 그 물질이 진짜로 일렬로 쭉 이렇게 뻗어나가서 생산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그게 그냥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거는 되게 불안정한 그렇죠. 에너지가 구조다. 높은 상태. 에너지가 높은 네. 상태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우리 이제 생명체 안에 있을 때도 네. 가장 안정한 상태로 이제 네. 존재하게 되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뭐 손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안정된 상태로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그 구조 어떤 모양, 모양을 가져야 기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손톱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딱딱하게 있으려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모양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단백질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생물 전공이 아니어서 뭐 항체 기능도 하고 면역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네.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실은 두 예. 번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단백질 접힘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주신 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서열을 통해서 나온 단백질이 그냥 일렬로 쭉 기차처럼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접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네. 그게 단백질 접힘이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실은 그게 그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뭐 알아서 자기가 접힌다는데. 근데 실은 그 접힘 형태가 곧 구조를 만들고, 단백질 구조. 그게 또 2차원적인 구조가 아닐 거 아니에요. 3차원 당연하죠. 지금 세상에서. 3차원이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접힌다는 얘기고, 예. 그 마치 저희가 뭐 이렇게 종이 조각을 꾸깃꾸깃꾸깃 해도 이게 어떤 형태냐라고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듯이 설명하기. 그래서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단백질의 구조가 그 몸의 어떤 기능을 결정한다. 예. 그러면 진짜로 그 단백질 구조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종류가 뭐 20개에서 지금 뭐 2개 뭐 따로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0개 정도가 그 서열에 따라서 그냥 뭐더 화학적인 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그 아미노산의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접히는 그 입체적인 구조 형태가 결국은 그 생명의 기능을 정의한다는 게 되게, 저는 기계공학이잖아요. 아, 되게 물리적이고 기계, 아, 이래서 물리학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네,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그러면 뭔가 생물화학이 좀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리랑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이게 계속 파들어가 봤더니 화학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실은 그 단백질 구조, 입체적인 구조, 뭐 서로 간의 힘, 막 이런 것들이 그 몸의 기능을 결정하는 되게 큰 요소다라는 게, 예, 그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그래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정말, 이건 되게 딱 박사님 와닿네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의 박사님과 같은 이제 생각을 했죠. 처음에 이 분야를 교수님이 원래 계속 통계 물리 이론만 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 어떤 물질에, 죽어 있는 물질에 열적인 뭐 요동을 줘가지고 뭐 자기적인 물질을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그러니까 생명이 하다가 없는 거에 이제 대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뭐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저희도 우리끼리 물리 전공끼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전공하신 연구 교수님, 또 분자 생물학 하신 박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 연구실에 와서 배우면서 했어요. 근데 야, 그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자 분자 간의 어떤 힘을 계산을 해서
생명체의 어떤 모습을 응. 유사하게 응. 구현해낼 수 있는 글을 와. 보고, 이게 뭐 게임을 하듯이 네. 연구가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네, 네. 프로그램에서 넣고 결과 완전 재밌었을 뽑고 것 같은데. 그래프 그려봤을 때 네. 뭐 굉장히 이런 뭐 어떤 실험치와 유사하게 뭐 맞든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런 네.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희열을 많이 느끼죠. 와.